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YTN 보도국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요. 오늘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석에 대한 이 외신들의 반응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최순실 스캔들이 터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외신들도 뭐 관련 뉴스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청문회 소식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재계 총수들이 대거 청문회 출석한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CNN은 서울 특파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요. 좀처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국의 재벌 총수 8명이 한꺼번에 국회에 출석했다면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재벌 총수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최순실 관련 재단에 돈을 기부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을 당했지만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입니다.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정치인과 재벌 간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FP통신은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 출석한 건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당시 재벌 총수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단에 돈을 기부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의 특권 또 부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점차 커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면서 국회 앞 시위자들은 재벌 총수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소리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불려나온 건 처음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재단에 돈을 준 재벌 총수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일본에서 온 뭐 TV와 네.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일본인 리포터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러셨죠. 정말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 정경유착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크게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 선거인단의 불복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공화당 선거인단인 크리스토퍼 서프로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19일 치러지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 전 9.11 테러 때는 비극 속에서도 미국이 단합된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는 미국을 하나로 묶는 데 실패했고 분열만 부추겼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취임 첫 해에는 탄핵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의 다른 공화당 선거인단인 아트 시스너로스는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선거인단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거인단의 불복 소식에도 대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8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텍사스에서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 만약 여기서 한 명을 뺀 37명이 배신을 한다면 결과가 뒤바뀌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총 득표수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260만 표 뒤졌지만요. 선거인단에서는 과반수인 306명을 확보해 승리했습니다. 네, 자, 이 싱가포르에 사는 17살 소녀가요.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죠. 이 마크 저커버그 등이 설립한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장학금을 받았다. 자, 어떤 연구로 이 10대 소녀가 선정된 건가요? 네, 이 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레고 블록을 활용해서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은 그 슈퍼 박테리아를 알게 쉽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17살 디안나 시양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 박테리아의 생성 원리를 레고 또 이 포켓몬 캐릭터 등을 활용한 5분짜리 영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서 말씀하신 그 브레이크드루상의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146개국 6천여 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선정된 이 디안나 양은 장학금으로 우리 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브레이크드루 상은요, 접커버그와 물리학자 출신 억만장자인 유리 밀러 등 또 알리바바 그룹의 창립자 마윈 등이 2012년에 제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챌린지를 신설해서 수학, 생명과학, 또 기초물리학 분야의 어려운 이론,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한 학생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서 이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한 이 밥 딜런 소식 하나 여쭤볼게요. 이 시상식에는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대신에 연설문을 작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상식에 불참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독할 수락 연설문을 스웨덴 할리먼에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리먼은 딜런이 오는 10일 스톡홀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누가 딜런을 대신해서 이 연설문을 읽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할리먼은 노벨상 시상식에서 가수 겸 작가 패티 스미트가 딜런의 노래를 부르는 축하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딜런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상 수상이 큰 영광이긴 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28년 전 기억나실 겁니다. 88년이었는데요. 전두환 정권의 정경비리, 정경유착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열렸던 오공청문회. 자, 오늘 그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됐죠. 이 재계 10위 안팎의 대기업 총수 9명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왔고요. 이 재벌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청문회 지켜보면서 이 1988년 그 이래재단 청문회였죠? 네네. 떠올린 분 많았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떤 면에서 그 권력형 비리, 재벌과 이 정치 권력이 결탁된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유사한 그런 성격을 지닌 청문회인데요. 네. 그때도 다수의 그 재벌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후퇴한 것 같아요. 아. 당시에는 그래도 정주영 회장 등 해서 이제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오늘 청문회에 나온 재벌들은 다 이렇게 발뺌하기 바빴고. 자기가 모르거나 아랫사람이 한 일이거나 그리고 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뭐 이런 등등해서 대단히 애매하게 얘기함으로써 또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실체를 또 인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몇 번이나 청문위원들이 반성하느냐고 이렇게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얘기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니까 네. 그 말을 끝내 선택하지 않는 하하. 그래서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 생각됩니다. 아, 후퇴했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지으셨어요. 네. 지난 1988년 50 이래재단 청문회 때 이 정주영 회장 어록은 지금도 회자되던데요. 자, 이치에 맞아서 냈고 편하게 살려고 냈다 이런 말도 남겼고요. 자, 오늘 청문회 증인 이 재벌 총수들 정경유착의 공범 아니냐. 이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이 얘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들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계속 외쳐지던데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부당한 거래, 그리고 이 불법적인 그 정경유착은 근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면은 이들이 정당하게 돈 벌어서 정당하게 세금 내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거는 법인세 인상 이런 건 결사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불법적인 그 이 준조세를 갖다가 내게 되고 그러면은 세금 내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만은 이 사람들이 낸 그런 이제 기부금이라거나 이런 준조세들은 결국에는 사적 이익으로 그냥 그 빨려 들어가고 네. 또 기업들은 그 대가로 뭐 면세점 혜택이라거나 기업 총수 사면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삼성과 같이 국민연금 그 통합이나 국민연금의 그 주식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하는데 이제 악용되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특혜를 갖다가 보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몇 개의 그 몇몇 그 기부금 낸 기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오늘 청문회를 보면요. 재벌 총수들이 국내 굴지 기업의 다 최고 경영자들 아닙니까? 경영권과 이 어찌 보면 지분까지 오너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들이 정부 정책에는 반할 수 없다. 정부가 요구하면 대통령이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특정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라고 지시하거나 네. 특정 대기업의 부회장을 갖다가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거나 사기업인데 이거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를 갖다가 대통령이 무너뜨린 거죠. 네. 헌법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기업마다 조금씩 사정이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서 한진, 뭐 조양우 회장, 그리고 CJ에 있는 송경식 회장이 나왔는데 좀 피해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 공모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직에서 물러나거나 네. 그런 점도 또 이렇게 그룹, CEO가 이렇게 대통령이 지켜가지고 물러나는 그런 피해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또 그 재단에 또 돈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자, 그 중에서도 뭐 오늘 총수가 숫자는 9명입니다만 거의 뭐 80% 이상 이재용 삼성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것 같아요. 네네. 이 저 노 의원님 삼성과 또 악연이 있으시잖아요. 아, 예, 예. 네, 오늘 청문회가 삼성 청문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의 문제, 오늘 청문회에서 좀 핵심적인 문제들 뭘로 보세요? 네, 삼성은 그야말로 이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 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역시 삼성이라는 참 역설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아. 삼성이 그 기부금을 두 재단에 K스포츠 미르 재단에 돈을 제일 많이 낸 것도 사실이지만 204억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요. 다른 재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는 등 해가지고 약 네. 100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썼느냐 아니면 돈을 가장 많이 뜯겼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 드러난 것만 놓고 볼 때 삼성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또 재벌이에요. 네. 이른바 그 국민연금을 통해가지고 이런 이제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어떤 특혜를 보는 식으로 나타나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어떤 그 통합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찬성하도록 만들어냄으로써 그로 인해서 삼성인 그 이재용 형제들이 본 이득은 약 3천억 이상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300억 써가지고 투자해서 3천억 벌었으니까 가장 큰 이문을 남긴 셈이죠. 이런 것들이 삼성이 이번 과정에서 가장 큰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삼성이다. 지금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이 지적한 대목이 좀 많은 국민들에게 큰 문제의식, 파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 당시 삼성이 이제 500만 원을 냈다고 하고요. 이 정유라에게는 직간접으로 지원한 액수가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건데 자, 이 고 황유미 씨와 정유라 씨. 그 차이는 뭐였을 걸로 보십니까? 예, 황유미 씨는 삼성에서 이제 산재로 사망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책임을 져야 될 피해자인 것이고요. 정유라는 사실 삼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면 뭔가 하면은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로 이어지는 삼성이 뭔가 이렇게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경제적인 큰 이득을 얻기 위한 고리인 거죠. 아.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황유미 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람
이 목숨이나 그 손상을 받았는데도 500만 원 내는 등 책임을 안 지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이고, 정유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수천억을 얻으려는, 그야말로 삼성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는 결코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극히 탐욕스러운 어떤 그런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른 것이 드러나는 게 이 두 사람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정유라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뭐 국회의원들의 좀 압박에 나온 답변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삼성은 정경련에 기부금을 내는 것 지금부터 중지하겠다, 이렇게 정경련 활동 중단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이 미래 전략실을 해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정경련에다가 기부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정경련을 통하지 않고서 하는 정경유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네라는 다짐을 받으려는 청문위원들의 재촉에 대해서 한 번도 시인하지 않았어요. 정경유착이 없었다는 일종의 웅변인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경련에 돈 안 내는 것만으로 정경유착이 근절된다는 의지로 볼 수 없다. 네. 이제까지 정경유착에 대해서 사실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걸 절대로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경련 문제 이외에도 네, 미래 전략실 해체요. 예, 미래 전략 그실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구조조정본부가 미래 전략실이 되고 또 그 계속 이름만 바꿔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이 없앤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네, 의문이다. 자, 그런데 뭐 대부분 질의에 말이죠. 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앞으로 잘하겠다.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뭐 특히 이제 송구스럽지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요. 삼송구라는 별명이 벌써 나왔고요. 송구왕 뭐 이런 별명도 SNS에 돌아다니는데, 제가 가장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이 청문회에 임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라면 삼성 면접에서 반드시 탈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더군요. 자, 일부 의원들 삼성을 이끌어갈 경영 능력이 의심된다. 이런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그야말로 이게 세습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뭐 경쟁도 거치지 않은 이제 이날 왕위가 세습되듯이 재산이 세습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재벌 구조라는 특이한 제도 때문에 실제 지분을 얼마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배권을 갖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뭐 그런 사람은 실체의 민낯이 어떤가가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자, 이 기업 총수들이 뭐 외압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일관되게 부정하는 모습, 서로 짠 듯한 것 아니냐? 그럼 뇌물죄 성립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서로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답변들은 대단히 바보인 척도 하면서, 그리고 뭘 잘 모르는 척도 하고, 또 무조건 고개 숙이는 식으로 보이긴 했지만, 네,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무죄 입증 논리였어요. 네. 그 자신들은 일단은 어떠한 법망에도 걸리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잘,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잘 기획된 제수처였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이 증인들 중에요, 향후에 위중죄로 뭐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저는 뭐 대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서 잘, 네, 몰랐다라는 것들은 다 사실은 제대로 수사하게 되면 드러날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런데요, 내일 또 청문회가 있는데 정작 이 이름은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은 없는 최순실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떤 양상 펼쳐질 걸로 예상하세요? 예, 그야말로 핵심 증인들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국정 논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사실은 망가진 거죠. 아, 그럼 핵심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된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네,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사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청문회 나가도록 했었어야죠. 아, 그러면, 저는 이 청문회에, 네, 이렇게 발뺌함으로써 문제를 자꾸 축소시키고 은폐시키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과 이 최순실 씨 등의 변호인들 사이의 어떤 그런, 뭐 이게, 네, 밀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박 대통령, 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회동이 전해졌는데요. 자 사흘 앞이 탄핵 표결인데 결과 뒤집힐 수 있을까요? 예, 뒤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 80% 이상이 원하는 이 무거운 요청을 뒤집을 장사하는 데는 없다고 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이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련을 갖고서 탄핵 부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또 이것이 기각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갖고 있는 네. 헛된 기대를 이제 좀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윤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연말연시 2588 2588.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